네, 저는 기존에 영상 편집을 작업했던 사람인데, 지금은 이제 종목을 바꿔서 S&P 수강을 듣게 된 정성혜입니다. 좀 3년 넘게 일을 하면서 살짝 일태기가 조금 오기도 했고, 좀 새로운 종목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게 됐어요. 처음에 이 학원을 수강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 업체를 찾아봤는데요. 뭐 인스타라든지 뭐 네이버, 유튜브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자연스럽게 선생님한테 유입이 돼가지고 네이버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.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도 보게 되고 인스타를 보게 됐는데 선생님이 한 작업들을 봤을 때는 티가 나지 않는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좀 추구하는 방향으로 많이 작업을 하셨더라고요. 다른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진한 느낌보다는 좀 어울리도록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업체를 선택했습니다. 네, 두 가지 다 선생님께서 교육을 해주시는데요. 확실히 고무판이랑 헤어 마네킹을 했을 때랑 실제 머리에 대서 작업을 했을 때랑 완전 다르더라고요. 고무판이랑 헤어 마네킹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한 느낌이 많아서 실습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막상 고객님 머리에다가 실습을 해보니까 좀 말랑말랑하면서도 좀 점이 찍히는 게좀 다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밀착 지도를 해주시니까 이제 뭐가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맨 처음에 1주차 때는 감이 전혀 안 잡혔는데 지금 어느덧 9주차까지 오다 보니까 아, 나도 진짜 지금 나가서 당장이라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은 생겼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추후에 시술이 잘못되거나 어떤 안 좋은 케이스가 뭐 생성이 돼도 선생님이라는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안정감, 신뢰도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원래 미용 쪽을 좀 좋아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 머리에다 찍게 되면은 그 깊이 조절이 참 중요해요. 그 깊이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점퍼진도 있을 수 있고 착색이 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깊이 조절하는 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선생님께서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도 옆에서 하나하나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실 건 없을 것 같아요. 좀 도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.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지금 민머리 하고 계시는 모델님이신데 재미도 있으시고 저희가 뭐 니들을 박을 때마다 이게 좀 얕다 깊다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이제 고객님들이 1차, 2차, 3차, 4차 이렇게 오시면서 좀 정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직접 몸으로 느끼시다 보니까 다음 와가지고 피드백을 저한테 해주세요. 이건 조금 얕게 들어갔다, 좀 점이 작은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더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일하는 데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벌써 10주라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. 1주차 때는 진짜 고무판에도 제가 잘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10주라는 시간이 오면서 어느새 이제 제가 사람 머리에 실습을 하고 있어요. 이게 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밀착해서 저를 알려주신 덕분이고 또 옆에서 항상 피드백을 너무 잘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도 다른 고객님 머리를 해도 제가 좀 두려움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